오늘은 제11부 교회. 교회는 6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네요. 하나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역할, 교회의 정치. 이게 오늘 할 거고, 목요일에는 침례, 그리고 성만찬, 그 다음에 교회 열치 운동을 6점으로 했습니다. 자, 교과서를 열면 그 49장에 교회의 본질, 이런 제목으로, 한 챕터를 구성했습니다. 교회의 정의, 교회의 성경적 표상, 특별한 문제들, 또 함축된 의미들, 이렇게 해서 교회의 본질. 이 교회론이, 중요한 이유가, 교회가 자꾸 혼란스러워지니까, 예,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제10부에서 다루었던, 문제들은, 구원론. 구원론인데 특별히, 개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서 중심으로 돼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독자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게 이제 살루터리 매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아마 독자적인 사안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독자적인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열면, 회심한 개인이 신자들의 모임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집단적인 차원, 콜렉티브 한 차원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른다. 자, 교회는 뭐냐? 교회의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교회는 교회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의 그 오해하는 거나 혼란이 있다는 거죠. 칼바르트는 교회가 오늘날까지 존재한다. 그것만 갖고도 대단한 거다.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교회가 2000년 전에 생긴 건데 그 본질을 유지하면서 오늘날까지 있다는 것도 참 사실은 좀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거기 칼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몇 가지 방식들 중 하나는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다. 예. 교회는 존재하거나 그것이 계속적으로 존재해 왔었다. 사람이 적게 모여도 우리는 그걸 교회라고 부른다. 예. 이게 이제 좀 약간 생뚱맞지만 미국에서는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된다. 또 이거는 그 아주 중요한 우리 예.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 분리죠. 자, 뭐 주일만 되면 교회 가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그 혼란과 오해가 있다. 예를 들자면 교회를 뭐 이렇게 건물에다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무슨 교파교회에다 사용할 수도 있고 또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교회로는 직접적인 그 주목을 받지 못해 왔다. 그래서 WCC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도 게오르게 플로로프스키는 이분이 그 동방 정교회 감독인데 이분이 교회론이 신학 이전적 단계를 거의 통과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신학 이전적이라는 것은 다른 기독교의 교리의 다른 것들은 다 신학적인 발전이 있었는데 교회에 대한 것은 아직도 신학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인 것이죠. 예를 들자면 중세에는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이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대로 속죄사역 또 16세기 종교육 때는 구원론이 그리고 기독론과 삼일체론은 초대교회와 특별히 4세기, 5세기에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교회론도 뭐 예를 들자면 그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때그 교회의 네 가지 특징 교회는 하나이고 사도적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다. 그 특징이 이제 그때 결정이 됐지만
또그 이후에 5세기 초에 아우구스티누스와 도나투스파의 논쟁을 통해서 또 어떤 그 교회론이 어느 정도 발전할 기회가 있었다. 그렇지만 교회론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발전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론이 좀더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세계 교회 일치 운동, 소위 그 에큐메니즘이라는 말 내에서 이루어진. 우리는 이제 에큐메니즘이라는 말만 들으면 무조건 거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뭘 무조건 전적으로 거부하고 뭐 전적으로 받으려 이런 게좀 사실 문제가 있어요. 자, 에큐메니칼 운동의 1차적인 관심이 교회들 상호 간의 관계이고 또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그 교회들이 함께 모인 교회 그 회의 교회 회의다. 자, 거기 존 맥커리 스코틀랜드 성공회 감독인데요. 이분이 한 말을 한번 인용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아마도 어떤 다른 단일한 신학적 주제보다도 교회에 관하여 오늘날 더 많은 글이 쓰여지고 있다. 이 글의 대부분은 실제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고 급속한 사회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교회, 세속사회에 있는 교회, 교회와 재결합, 선교 속에 있는 교회.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분야들에서 얻어진 어떤 통찰들이 아무리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들은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에 의하여 인도되고 상호 관련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정의가 되고 난 뒤에 그다음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또뭐 교회보다도 사회 변화나 선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결국은 2차적인 문제다. 1차적인 문제는 교회가 뭐냐? 교회의 정체를 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죠? 보통 이제 교회에 대해서 가장 그 강력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데가 로마 가톨릭 교회죠. 거기 218페이지 중간쯤에 전통적으로 교회는 세계와 구별된 것으로서 즉 그것과 마주대하여 서 있으면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견해에 가장 충분히 발전된 형태로 교회는 은혜의 보고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성모 마리아의 은혜, 또 성자들의 남은 은혜를 그 은혜의 보고에 다 싸놓고 자기들이 교회에서 그 은혜를 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은 보통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교회관입니다. 세계는 단지 교회에 연결되어서 성례를 받음으로써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성례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의 교회관이라면 개신교회에서는 교회는 복음,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로 상실되고 분리된 세계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믿고 의롭다 받고 중생하고 구원받고 또 주님과 연합한다. 이런 것이 이제 보통 개신교회의 교회관이죠. 또 하나님은 이제 세계 안에서 활동하시고 교회라는 구조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기관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 좀더 이제 자유주의적인 그런 방면에서 이해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내리겠느냐. 우선 경험적인, 사람들이 그 경험한 걸 위주로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성경의 정의, 또 특별히 그 원어를 가지고 하는 정의,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표상, 그 다음에 특별한 문제 이렇게 첫 챕터가 구성이 되네요. 자, 교회에 대한 경험적 차원의 정의. 자, 교회가 맨 밑에 줄 보면 교회의 본질, 실제로 어떤 것인가, 또 어떤 것이야 하는 것과 보다는 오늘날에는 좀더 어떤 것이어야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느껴지는가, 이걸 중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그 219페이지에 보면은,
어떤 일을 그 접근하는 데 있어서 연역적이냐 귀납적이냐 뭐 플라톤적이냐 또뭐 플라톤과 반대적이냐. 자, 연역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결론부터 출발해서 세세한 것으로 나가는 것을 연역이라고 하고요. 귀납은 모든 사안을 다 검토해보고 그것으로부터 결론을 맺는 것을 귀납적이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독론 공부할 때도 위로부터의 기독론, 아래로부터의 기독론 그런 걸 했죠. 그래서 위로부터의 기독론이 연역적이고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이 귀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거기 맨 219페이지 탑에 보면 기본적으로 연역적이고 플라톤적인 철학적 접근. 플라톤적이라는 것은 그냥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진짜가 있다. 요런 그런 접근 속에서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정의를 포명함으로써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순수하고 고정된 본질에서부터 단순히 불완전한 모방이거나 그림자에 불과한 구체적인 신뢰들로 옮겨간다. 이게 이제 보통 플라톤주의의 그 상황이죠. 예. 우리가 이 플라톤주의를 무조건 헬라적인 사상이라고 무조건 배격할 수가 없는 게, 이 플라톤주의가 왜그 도움이 되느냐면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걸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그 기본 틀로 좋죠.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세가 지은 성막이 하늘에 있는 성막의 원형을 보고 그린 거다. 그래서 하늘에는 원형이 되는 성막이 있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게 잘 서로 이해하는 틀이 맞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역사적인 접근에서 교회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 것은 교회의 현 존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귀납적으로 나타난다. 세계의 상황과 세계 속의 문제들이 교회가 어떤 것이 하는 것을 형성한다. 이것은 물론 내세, 보이지 않는 실제의 영역에 몰두하던 것에서부터 현세, 즉 관찰할 수 있는 영역으로의 변화의 일부분이다. 불변하는 순수한 정의들에서 변화하는 경험적 현존이 결정적이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출발할 거냐, 아래로부터 출발할 거냐, 하늘로부터 출발할 거냐, 땅으로부터 출발할 거냐, 연역적으로 출발할 거냐, 귀납적으로 출발할 거냐, 플라톤주의적으로 출발할 거냐, 뭐 플라톤의 반대가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플라톤의 실제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제론의 가장 특징이 뭐예요? 플라톤의 실제론은 이데아가 저쪽에 있다, 이거죠. 피 안의 세계에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가 있긴 있는데, 이데아는 개별된 사물 안에, 각자의, 인디비주얼 안에 이데아가 숨어 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귀납적인 것과 통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귀납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자면 마이클슨이라는 분은 미국 감리교신학교인 드류에서 조지신학을 가르치신 분인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자신 본성, 속성, 교회의 본성, 인간의 본성,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본성, 즉 살아있는 사람들의 주거로부터 멀리 떨어진 신학을 물리적이거나 아니면 형이상학적인 사변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이런 모든 추론적인 주제들은 포기되어야 마땅하다. 또 콜린 윌리엄스는 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고 또한 기꺼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사실에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칼 마이클스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곳으로부터 신학이 되어야 되지, 뭐 형이상학에 가 있는 교회가 어때야 된다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진보적이죠. 네. 콜린 윌리엄스도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거기 월터 옹이라는 분을 소개하는데요. 월터 옹이 오늘날 이제 시대가 또 바뀌어서 인쇄 지향적인, 글을 읽고 글을 써서 책을 만들면 글을 보고 커뮤니케이션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이 라디오 또 TV
또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구술 청각적인, 예, 지금도 계속 이런 시대로 세상이 옮겨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이렇게 고정된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이제는 언어는 자꾸 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더 많이 인용한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이런 세상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제는 역동적인 거다. 교회는 본질이 아니라 존재. 실존주의적. 사건으로 또 하나의 계속되는 것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 존재 이런 뭐 우리는 뭐 같은 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은 이상적인 거고 존재는 지금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모습을 더 강조하면 본질적이고 실존주의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는 교회사에서 교회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좀더 원리주의적인 사람들은 교회를 신약성경의 교회를 어떻게 말하느냐, 예, 그래서 신약성경의 교회를 모델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뭔가를 모델을 삼을 때 과거의 것을 모델로 삼으면 우리 자꾸 과거를 가려고 하죠.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모델로 삼으면 우리 미래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적 교회를 모델로 삼는 게 과연 맞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여기 두번 주문단 밑에 좀 나와 있습니다. 즉, 그들은 교회의 최초의 기간을 규범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그들의 역사적 연구를 이 기한에 제한한다. 역사적 연구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이 초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또좀더 익스텐션 하면은 313년 밀라노 칙령이 있기 전의 기독교. 이게 순수한 기독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브레드린 철치 같은 데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의에서 결정한 그런 신학적인 결정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정한 결정적인 삼위일체 또 예수님의 양성론 같은 것은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교회가 이제 로마 제국과 이렇게 결탁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건너뛰어서 특별히 기독교가 핍박받을 때까지 종교 기독교가 공인된 것까지는 뭐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공인되면서 정치화폐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는 예를 들자면 한 590년, 600년까지를 초대교회라고 칠때그 스테이지가 예를 들자면 신약성서 교회 이렇게 말하면 한 100년까지예요. 그리고 밀라노 칙령 이전까지가 이게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밀라노 칙령이 이제 313년이니까. 근데 313년으로 치기도 하고, 내지는 325년이 니케아 공회니까 니케아 이전 이렇게 또볼 수도 있어요. 크게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엔타인 아이시안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313년이나 325년부터 590년 그레고리 1세 교황까지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규범이다 이렇게 말할 때도 그 초대교회의 규범을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 신약교회냐,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이냐, 공인되고는 아니에 교회 공의회를 통해서 니케아 공의회부터 작게는 4개의 공의회, 길게는 7개의 공의회 기간 동안에 어떤 규범을 세우는 그런 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어떤 정통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 보통 이제 침례교에서 전통을 거부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주 쉽게, 그럼 너희들은 초대교회 일곱 공의회를 통해서, 특별히 처음 네 공의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과 삼위일체도 부인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 222페이지에서 이 교회가 이제 그 중간에 보면 어떤 그 계속 그 변화돼야 되냐? 그걸 1세기 교회든 5세기 교회든 10세기 교회든 뭐 15세기 교회든 뭐 20세기 교회든 그게 교회라면은 어떤 게 변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변해서는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5장에서 변혁자와 트랜스포머와 번역자, 트랜스레이터, 진리에 있어서 진리를 변혁시킨 것이 맞냐? 아니면 진리를 번역해 주는 것만 할 때, 번역자가 당연히 맞다고 할 때, 교회에도 동일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교회가 진리를 변혁해서는 안 되고 번역해야 된다. 이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핵심 내용, 또 공통적인 끈, 또그 연속성, 그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221페이지에 탑에 보면 이 우리 에릭슨 아저씨가 이 생물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거 보면 좀잘안 받아들여져요. 잘 보세요. 생물학의 진화의 분야를 생각해 보라. 새로운 종이 기존의 종에서 나타나게 될때 새로운 이름이 지명된다. 생물학자들은 옛 이름을 새로운 종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 이름은 옛쪽의 성원들에 의해서 보류된다. 이게요, 이게 그, 어떤 그 학자들이, 그 생물학자들이 새로운 종이 그 탄생한 게 아니잖아요. 발견하는 거지.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교회는 그렇지만, 교회는, 계속 변하는데, 그 본질을 잃지 않고 교회를 교회라고 부를 때 뭐가 있어야 교회냐? 중요한 거죠. 예.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은 그 주교, 감독, 비숍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만 명이 있어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감독이 없는 곳에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는 곳에는 구원이 없고, 그러니까 감독이 없는 곳에는 교회가 없고, 교회가 없는 곳에는 구원이 없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키프리아누스, 아주 초기 그 3세기 초기에 그 북아프리카 사역한 키프리아누스가 정리한 것이 오늘날까지도 로마 가톨릭에 많이 남아 있죠. 자,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어 왔는데 그러면 성경적으로 교회의 그 정의는 뭐냐라고 할 때, 이 Church 특히 이제 독일어로 키르케라는 것은 헬라어로 큐리아코스, 이 큐리아코스라는 말은 주님께 속해 있는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이게 조금 요 부분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부터 이제 교회 하면 이제 에클레시아만 알잖아요. 근데 에클레시아는 이게 민회 총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도 신약성경에서 뭐 이렇게 항상 골고루 나오는 건 아니다.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에 조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많이 나오고, 또 나오지 않는 책도 있고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 책도 있다. 뭐 어디에 나오고 안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볼때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럼 222페이지에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게 뭐냐? 에클레시아는 이미 주전 5세기 경부터 많이 쓰는 건데 폴리스의 시민들의 총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폴리스가 이런 총회를 예를 들면 아테네 같은 경우는 1년에 그 40번을 모였다라고 말하면 거의 매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접 민주 정치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럴 때 쓰던 단어인데, 이 그런 의미로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나온다. 이건 교회가 아니라 민회입니다. 민회, 민회 총회죠. 이 단어를 그러면은 이 단어에 대응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라고 할때 카할과 에다가 있는데,
에단은 굳이 이렇게 교회하고는 잘 연결이 안 되고, 오히려 그 223페이지 보면 에단은 결국 회당과 잘 연결되고, 223페이지 그 인용문 밑에 보면, 우리는 에클레시아가 결코 에다가 아니라 카하를 번역하기 위해 종종 사용되었다고 한다. 에다는 역시 카하를 번역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순화고개. 순화고개가 이제 그 회당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에다는 회당에 해당되고 카하는 교회에 해당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할 때, 이 에클레시아, 이제 에클라는 것은 이제 전치사, 헬라어 전치사 out of from입니다. 그래서 레시아는 이게 그 민중을 말하는 민중. 그래서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에서 또 불려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헬라어의 그 정치적인 배경에서는 그 주민들을 대표해서 뽑혀 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왜냐면은 예를 들자면 아테네 시민이 20만이다. 아테네 주민이 뭐 20만이다 그러면 이 자유 시민으로서 성인 남자로서 어떤 투표권을 가진 남자로만 딱 치면 그게 뭐 5만 명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때이 사람들이 그 20만을 대표해서 나온 5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클레시아가 그 몸으로부터 나온 백성으로부터 나온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경에는 이 단어를 이제 차용해서 교회라는 의미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게 이 한자로 보면은 가르칠 교회 모을 회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모임 뭐 이렇게 이해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에릭슨이 뭘 강조를 하냐면 213페이지 보면은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다.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한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그냥 교회라 부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명을 딱 보면 그게 도시 이름인지 지방 이름인지 이런 게딱 지금 이게 동물적 본능으로 이게 들어와야 돼요. 갈라디아, 그럼 이건 지역 이름이죠. 예, 하나의 그 속주 이름입니다. 속주에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고 에베소, 이렇게 말하면 하나의 도시 이름이죠. 예를 들자면 루이지아나 하면 이거는 주 이름이고, 베토누지 그렇게 하면 하나의 도시 이름이죠. 예, 충청남도 그 말과 공주시 이런 말이 다르듯이 이렇게 딱 이런 개념이 딱딱 들어와야 되는데, 성경의 지명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결국 뭐냐? 어떤 그 특별한 도시나 그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렇게 하였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그 13장 1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 그 갈라디아 지역을 여행한 갈라디아 지역을 밑으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렇게 해서 더베 더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아니 요요그 갈라디아 그 중부 북부 지역을 그 여행한 이이그 초대 그 잠깐만 제1차 선교 여행을 할때그 교회를 이렇게 돌아서 가고 거꾸로 오면서 그 교회 장로들을 시험에 들어오죠. 그 장로들이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면요. 왜 교회를 세우고 지도를 세우고 가고 또 그다음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가고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길로 안디옥으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간 다음에 다시 해서 거꾸로 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사도행전 13장 14장 잘 읽으면 제 해석이 그렇습니다. 제 해석은 뭐냐면 이 교회를 세워놓고 지도자를 안 세우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그 교회를 다시 보면 그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세워지면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인정한 거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지도자를 세운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민주적이라는 거죠.
예, 생각해 보셨어요? 예, 생각해 보셨어요? 예, 사도행전 13개 14장을 잘 보면 예, 그런 그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예를 들면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되지만 그것을 로마서 16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한 다섯 개, 여섯 개의 가정에서 모인 교회들을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로마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불렸죠. 또 우리가 골로새서의 그 마지막에 보면은 이 골로새 편지를 보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히에라폴리스 교회에게도 문안해라 그렇게 있고 그들에게 보낸 편지를 서로 나눠서 들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터키의 그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그런 데 가면 히에라폴리스가 오늘 제가 파무칼레라고 하는데 거기 제가 그 성지순례 가보니까 라오디게아 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히에라폴리스고 이렇게 가면은 이게 골로새인데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를 계곡이 지나는데 그래서 라세아 계곡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 골로새 쪽은 발굴 안 했어 아직요. 터키에서 발굴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아직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좀더 이제 저 서쪽으로 가면 에베소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잘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하면서 그곳에서 지도자 양육을 한 뒤에 생긴 교회들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 또 히에라폴리스 교회, 또 라오디게 교회, 또 요한계시록에 나온 일곱 교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교를 직접 한 교회가 아닌 곳에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인데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사도 바울에게 그 양육을 받은 그 제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인원이 적든 인원이 많든 간에 어떤 것을 교회라고 불렀지 그거를 그 다르게 부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몸에 사지 백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뭐 손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이걸 몸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죠. 이걸 머리라고 부를 수 있지만 여기도 몸이죠.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다 교회라고 부른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 아시아의 교회들 이렇게 단수로 보든 복수로 보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224페이지에 이제 그런 정리를 이제 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 우리는 개별적인 회중이나 특별한 장소에 있는 신자들의 무리가 결코 전체 교회의 단순한 한 부분이나 구성 요소로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교회는 개별적인 지역적 집단들의 총합이나 합성물이 아니다. 그 대신에 전체는 각 지역에서 발견된다. 그래서 칼 슈미트는 우리는 개별적인 회중들의 총합이 전체적인 공동체나 교회를 산출하지 않음을 지적해왔다.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각 공동체는 전체적인 공동체, 즉 교회를 나타낸다. 이게 이제 얼핏 우리한테는 안 들어오는 말이죠. 뭐 부분을 다 합하면 전체가 나오는 거니까 결국 부분이 지게 전체일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참 신기한 게그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줄기세포 그런 얘기도 하죠. 줄기세포라는 것이 뜻이 뭐냐면 이게 아직 그 분화가 되기 전이라. 어떤 세포도 될수 있는 세포를 말하는 건데요. 그게 놀랍게도 어떤 세포가 된다는 것은 그 하나의 줄기세포가 될수 있는 것이 가능성이 만약에 100개가 있다면 그 중에 다른 건다 닫히고 한 개만 열렸을 때 그것이 뭐 귀에 가서 무슨 세포가 되고 코에 가서 무슨 세포가 되고 눈에 가서 무슨 세포가 되고 그런 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세포 복제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어디고 한 개의 세포를 떼서 그걸 다시 복제를 하면 그거를 이제 발전을 시키면 눈세포를 복제했으니까 눈세포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성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도 아무리 작은 교회지만 그 교회가 전체의 일부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교회의 그 특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여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지역교회의 보편성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언어로 제한돼 있고 뭐 인원으로 제한돼 있고 뭐 교육으로 제한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약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교회이지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고 어떤 큰 교회만 교회고 작은 교회만 끼는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하게 요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헨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에서도 역시 바울에게서와 같이 에클레시아는 궁극적으로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인정하듯이 이것은 특정한 장소에서 모이는 것으로만 나타나지만 그것은 항상 전체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어떤 지역성을 딱 의미하지만 거기에 교회라는 말이 딱 붙음으로써 항상 이그 보편성을 그 안에 함께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제2차 세계 공의회에서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을 one 하나인 교회, holy 거룩한 교회, 사도적인 교회, apostolic. apostolic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세운 교회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사도들을 세웠고, 말씀이 주님이 되셔서 주님이 사도로 세웠고, 사도들이 주님께 배운 말로 세운 게 교회고, 그들이 하던 말이 그들이 가면서 남은 것이 신약성경이고, 그 신약성경대로 되는 교회가 사도교회라고. 이걸 아주 여러분이 공식처럼 외우세요.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서 있는 교회다라고 말했을 때, 이 사도와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도와 선지자이고, 그들이 남긴 것이 바로 신약성경이기 때문에, 그래, 신약성경은 사도 아니면 예언자. 예를 들자면, 마태는 사도죠? 마가는 예언자죠? 누가는 예언자죠? 요한은 사도죠? 누가는 다시 사도행전 누가는 예언자죠? 예. 베드로는 사도죠? 야고보는 예언자죠? 예. 이런 식으로, 이들이 세운 터 위에 교회가 있을 때. 자, 그래서, one, holy, 아포스탈릭,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캐톨릭, 카탈로코스. 예. 캐톨릭이라는 것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이라는 것은 그 교회가 언제, 어디에 있어도 교회의 본질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가, 사람이 적으니까 교회가 아니다. 사람이 적어도 교회라더라. 라고 하면서 그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고 복음이 없다는 교회는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 자,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이 교회의 순수한 형태, 즉 추상적인 관념의 예정이거나 구체적이고 특정한 나타남들로서 지역교회들이 간주되는 플라톤적인 관점을 채택한다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 뭐냐면 어떤 그 성경의 정의를 그냥 무조건 그 교회에다가 이렇게 맞춘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이 이 개념을 성경 속으로 해석해 들어오고 있지 않음을 주목해라. 왜냐하면, 바울과 누가나 이 성경 자체에서도 항상 어떤 그 이상, 교회 이상이나 교회 보편성 같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에릭슨도 여기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성경의 사상과 플라톤의 사상 사이에서는 진정한 평행이 있다. 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지만 성경에 대한 플라톤적 영향적을 지시하는 것으로 고려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나 어떤 성경의 그 천국 중심인 그런 것, 또 하나님 중심이고 천국 중심이고 본질을 드러내서 분명히 갖고 있는 이것은 어떤 서로 영향을 줘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떤 그 평행선을 달리면서 서로 이렇게
견주어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처음에 교회가 이 히브리적인 교회가 정착될 때 이 플라톤적인 이 헬라 사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잘 적응이 되고 이해가 잘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225페이지 보면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개념이 주로 뭐냐라고 할 때 이 보편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동일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 뭐 20세기의 교회나 10세기의 교회나 뭐 백인들의 교회나 흑인들의 교회나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동일한 핵심이 동일한 이게 이제 보편적이라는 유니버설이라는 것의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은 그 발 아래에 있다. 한 몸이다. 그리스도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고 친히 교회의 구주이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 앞에서 나타난다. 그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셨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큰 비밀이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어느 교회나 이것이 같이 맞아야 될 때 이것을 보편적 교회라고 말한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다. 이런 표현을 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구원적으로 화해되고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전체적인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잠정적인 신학적 정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 있든지 아니면 땅 위에 있든지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이미 돌아가신 모든 그것이 이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돌아가 보면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영혼들이고 각 나라 백성과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온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고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21장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 모임 거죠. 이런 모임을 우리는 보편교회라고 하는데 이런 본성상 보편적이지만 전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한 특성들을 나타내는 신자들의 지역적인 그런 집단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하지만 어떤 하나가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 어떤 하나는 지역성을 가지고 있고 보편성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누구나 다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한 지역만 뭐 다른 데보다 더 낫다든지 뭐 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교회의 그 표상을 몇 가지 성경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얘기를 하네요. 제가 이제 설명했던 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표지 더 마크스라고 하는 것이 단일성 one 이게 하나의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이며 홀리 거룩하며 유니버설 보편적이며 사도적 아포스탈릭 이렇게 하는 거죠. 요것이 이제 381년에 교회의 정의로 딱 나온 거예요. 381년에 제2차 공의회에서의 그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론의 세 가지 특징을 봐야 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이식 이제 세 개가 동일한 것을 다르게 설명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이 되고 그 시세가 교회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말이 되고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고도 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함축적인 삼위일체적 교회관이다. 세 개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자, 첫 번째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고린도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그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제가 제가 낸 그 토론 문제 보고 기절들 안 하셨어요.
예,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창세기 17장부터 신약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이 프레임이 제가 그 카톡으로 보내줬죠. 45개인가가 표현이 나오거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 사실 말씀이죠. 사람이 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나오는데 아주 골고루 나와요.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왕국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왕국의 주제어예요. 그게 이제 표 같은 겁니다. 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또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바로 신구약을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신학을 그 풀어서 썼을 때 이렇게 풀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에서 제가 보내드린 그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쭉 한번 써보세요. 쭉 써보고 그중에 그냥 이렇게 골고루 예를 들면 율법서에서 또 역사서에서 또 예언서에서 또 신약의 복음서에서 또 신약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쭉 해서 뭐다 인용할 것 없이 이런 생각할 때 어째 이것이 이렇게 신구약을 관통할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왕국의 표어구나. 이걸 알고 이것에 부합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걸 한번 여러분이 그 토론글에 한번 써보세요. 요 기절을 하셔야만, 예. 기절을 하셔야만 배웁니다. 충격이 있어요. 왜냐면은, 뭐 공부라는 게,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공부하면은, 그 공부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죠.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관계이냐라고 할 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또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개념은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한다. 그것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선택하고,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 맨날 실패했다, 실패했다, 이 얘기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사도들이 다 유대인이었고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고요. 예. 처음 사도들이 유대인이 아니었으면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때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때도 믿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믿는 사람인데, 그 유대인들이 처음에 복음을,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까지는 뭐 잘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우르는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주의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죠? 예. 쭉 나오다가 예를 들면 이제 그 호세아에 보면 이 호세아에 보면 이제 호세아가 이제 자기 자녀들을 안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안미. 근데 로 안미라 하라. 아기를 낳아서 로 안미라 해서 내 백성이 아니다. 로 안마. 로하마. 로하마가 이제
잡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로루하마, 로는 이제 이게 그 히브리어로 로는 그 낫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 백성 그들을 로루아로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불렀지만 백성이 아니다. 그렇지만 다시 그들을 로루아로 말한, 그러니까 로 안미였지만 안미가 되고 로루아마가 루아마가 된다 이러면서 그것을 이 호세아는 자기 백성을에게 적용하는 그 말을 베드로전서와 또 신약성경에서는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그대로, 원래 이방인은 로암미고 로루아마였는데 그들을 인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구약은 할례와 이스라엘, 그러나 신약은 이제 국가에 근거하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불렀다. 이스라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계획이지만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계약이 세워진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로 세우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파트가. 뒤에도 보면 이제 또 하나님의 그 왕국이라는 파트가 또 나오거든요. 특별한 문제들이라는 곳에서 교회 하나님의 나라. 요두 군데를 잘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보내드린 그 성격 기절, 45개 성격 기절을 여러분 한번 쭉 찾아보면서 어떤 성경에 관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개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왜 정리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과 따로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강의 시간에 얘기했던 그거죠. 자, 두 번째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그 유비 중에서, 아날로지 중에서 가장 많이 잘 쓰는 유비가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몸이니까 이 머리의 명령, 이게 머리라고 말할 때는 뭐 눈, 코, 입,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브레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나머지는 교회의 몸이 된다. 그런 표현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은 보편교회에도 쓰이고 에베소서 1장처럼 고린도전서 12장처럼 지역교회에도 쓰였다. 그래서 이런 이 교회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없는데 주님이라 개용된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개용된 거예요. 사실은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 몸이 예를 들면 그 100쪽에 뭐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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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쪽의 정도의 세포로 이루어진다고 할때그 세포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거죠. 살고 또 분열되고 죽고 살고 죽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각 신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과 연결되고 각 교회가 살아있으니까 주님과 연결되는. 근데 왜 살아있냐면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성령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포도나무가랑 가지가 이게 연결돼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지만 사실은 살아있기 때문에 연결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연결된 거가 살아있는 것이 선후 관계를 따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런 것을 우리는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이 성도는 절대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다. 여기 229페이지에 보면, 고립된 혼자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교회 설교할 때는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혼자 예수님을 믿지만 함께 믿습니다. 함께 갑니다. 각자 믿지만 함께 갑니다. 각자 가지만 함께 갑니다. 각자 믿는 거죠. 주님을 믿을 때는 각자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루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는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은사론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몸에 지체가 많으나 모든 지체는 한 몸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세워줄 때 은사는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몸을 위해서 세워진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몸 안에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 아니죠. 그 디비전이니까 구분이 아니라 분열입니다.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은사는 어떤 것들은 다른 것보다 더 두드러지지만 두드러진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다. 뭐 눈에 보이는 게더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또 어떤 한 가지 은사도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건 좀 말이 좀 어려우니까 어떤 한 가지 은사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는 없다. 뭐 예를 들자면 뭐 방언의 은사는 모든 믿는 사람은 다 받아야 되는 은사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방언의 은사는 순복음 교회 교인이라면 다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뭐별 문제 없어요.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은사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이 또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지도 않다. 네. 그래서 은사는 common good이다. common good. common good. common good라고 할때 뭐에 바라보냐면은 공동 재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는 은사가 있으면 내가 설교하는 은사를 이렇게 감춰두면은 그런 은사를 안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이 설교에 은사가 있으면 은사를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찬양이 있으면 찬양을 해야 되는 거고 기도에 은사가 있으면 기도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은 서로가 각자에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 성도들은 함께 모이면 세운다는 거죠. 제가 목회 처음 할때 그런 말인데 서울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싸우면은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고, 왜 싸우느냐고, 싸우면 교회가 사라고, 그랬다는 말이 한국에 한때 회자됐다고 하죠. 예, 요즘도 그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참 우리가 자조적인 그런 말도 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스스로 정결케 하고, 스스로, 역사하고, 스스로 잘하고, 스스로 세우는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에 보면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면 짐을 서로 지라. 갈라디아 6장 5절에는 각자 자기 짐을 져라. 그러니까 각자 자기 짐을 져라. 서로 짐을 져줘라. 이게 당연히 같은 맞는 말이죠. 먼저 자기 짐을 지고 또 자기 짐을 못 지는 사람이 있으면 좀 져줘라. 예를 들자면 군대에서 행군을 나갔는데 어떤 군인이 꾀병을 부리느라고 자기 짐을 못 지고 누워 있다면, 예, 그러면, 쟤는 좀 나고 좀 해봐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 군인 하나가 나고하면 우리 분대가 전체가 나고하는 게 되니까, 끌구래도 업구래도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 사람의 짐을 져줘야만 가는 거다. 그런 개념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약간의 징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 손배진 형제 환영합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교회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특징이 뭐냐? 이게 공감한다는 공감. 제가 공감이라는 책을 썼었는데 공감. 공감의 세대란 공감의 시대라는. 공감은요, 동감하고 다른 거예요. 동감은 뭐냐면,